14번 문제입니다. 갑 소유 X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대리권을 갑으로부터 수여받은 을이죠. 그럼 을은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었습니다. 갑의 대리인을 현명하고 병가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는 문제 없죠. 이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입니다.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없다. 맞죠?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더라도 해제, 취소권이 없고요. 해제, 취소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수권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2번, 을이 미성년자인 경우 갑은 을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X토지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맞죠?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대리인은 제한 능력자라도 상관이 없고요.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에도 상관이 없다는 말은 그 대리 행위를 제한 능력으로 취소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2번은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3번, 병가 매매계의 불공정한 법률에 해당하는 여부가 문제될 경우 매도인의 무경험은 갑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X죠. 답은 3번입니다. 자, 우리가 경솔 무경험은 대리 행위를 한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따라서 경솔 무경험은 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3번이고 X고 3번이 답이고 군박만 본인이죠. 그래서 군박만 본인, 군박을 제외한 모든 것은 대리는 표준으로 결정됩니다. 4번, 을이 병으로부터 매매계약을 수령한 경우 갑에게 이를 아직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의 매매대금 채무는 소멸한다. 맞아요. 왜냐하면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면 매매대금을 대리인이 수령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매대금을 대리인이 수령할 수 있다는 말은 전달했든 안 했든 매매대금을 대리인에게 줬다면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4번도 맞는 질문이죠. 5번, 갑의 을에게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을은 약정한 매매대금 지급기를 연기해 줄 권한도 가진다. 맞죠? 조심할 것은 연기까지는 하지만 일부든 전부든 매매대금을 면제해 줄 수는 없다라는 것, 깎아줄 수 없다는 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요 문제 답은 3번이네요. 15번입니다. 갑은 그 소유 X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전을 차용하는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친구 을에게 수여했죠. 그럼 을은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전을 차용할 수 있는 대리권이 있는 거죠. 을이 갑을 대리해 X토지를 병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고 돈을 빌릴 수 있는데 땅을 팔았으니까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은 거죠. 관을 넘은 표현들이가 성립될 수는 있습니다. 자, 옳은 걸 찾습니다. 1번, 병이 을의 대리 행위가 유권대리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 속에는 표현들의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X입니다. 자, 표현들이는 무권대리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무권대리이기 때문에 유권대리라는 주장 속에는 표현들의 주장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왜요? 표현대리는 무권대리 일종이니까요. 2번, 병이 체결한 계약, 병이 계약 체결 당시 을에게 매매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 없음을 알았더라도 병은 갑에 대한 채권이 인정된다. 맞는 질문이죠. 자, 우리가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면 표현대리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무권대리인 거죠. 물론 무권대리도 표현대리도 무권대리 일종이니까 표현대리 성립되든 안 되든 상대방은 체고할 수도 있고 철회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맞는 것은 2번이고 2번이 답인 거죠. 3번, 병이 계약 체결 당시 을에게 매매 계약 체결의 대리권 없음을 알았더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맞죠? 표현대리도 무권대리고 표현대리가 성립되든 안 되든 무권대리로서 체고할 수 있고 처리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4번, 을의 행위가 권을 넘은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 병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 법리에 따라 갑의 책임을 경감될 수 있다. X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3번 X입니다. X이죠. X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왜요?
자, 표현 대리도 무권 대리의 일종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철회할 수는 있어요. 그죠? 근데 철회하려면 선의 상대방이어야 돼. 악의 상대방은 뭐 할 수 없습니까? 철회할 수가 없으니까. 악의 상대방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4번도 X죠? 표현들이 성립된다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 과실상계할 수 없다. 깎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요. 5번. 병이 의료 대리행위가 권을 넘는 표현들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의뢰에게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이 있다고 병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계약 성립 이후에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X입니다. 계약 성립 당시입니다. 그러니까 무권 대리 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무권 대리 시 매매 계약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요. 이후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5번도 X가 되고 주의하셔야 되겠네요. 요 문제 답은 2번이죠. 16번입니다. 복대리에 관한 설명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하거든요. 1번이 답이죠. 복대리는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맞아요. 답은 1번입니다. 복대리는 대리인이 선임했지만 본인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관계나 제3자에 대한 관계는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를 갖습니다. 1번이 답이네요. 2번. 본인은 묵시적 승낙이 기초한 임의 대리인의 복인권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X. 우리 민법은 모든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 있어요. 묵시적으로 못한다는 건 우리 민법에서 무조건 다 뭐예요? X에. 3번. 임의 대리인이 본인의 명시적 승낙을 얻어 복대인 선임한 때는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X죠. 자, 임의 대리인 원칙적으로 복대인 선임할 수 없지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복대는 선임할 수가 있고요.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임의 대리인이 복대인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감독에 관한 과실 책임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3번은 X죠. 4번 법정 대리인이 그 자신 이름으로 선임한 복대리는 법정 대리인 대리인이다. X죠. 왜요? 복대리는 누가 선임하든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니까. 5번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없다. X. 기억나시죠? 복대리인의 행위도 사자 행위도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17번입니다. 대리에 관한 설명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기억, 계약의 무권 대리에 대한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추인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X. 무권 대리에 대한 추인은 소급표가 있죠. 그래서 무권 대리시로 소급하기 때문에 기억은 X입니다. 2번 무권 대리는 상대방이 상당한 추인 기간을 설정한 경우 그 기간 내 본인의 확답을 받지 않은 때에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 X.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보죠. 3번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맞죠? 다시 말하면 대리인 여러 명이면 각자 대리가 원칙이고 대리인 여러 명이고 공동을 하라는 특별한 제한이 있어야 비로소 공동 대리가 되기 때문에 D급번은 맞는 질문이네. 1번 채무의 이행이 경우 본인의 허락이 없어도 쌍방 대리는 유효하다. 맞네요. 그죠? D급 리을에서 답은 5번이 되고요. 일단 리을번 설명드리면 자기계약 쌍방 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다만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단순한 채무 이행은 가능하죠. 허락이 있어도 가능하고요. 허락이 없더라도 채무 이행은 자기약 쌍방 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1번은 맞는 지문이고 답은 5번이 됩니다. 18번입니다. 표현들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기억,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에 관한 규정은 임의 대리에만 적용된다. X죠. 대리권 소멸의 표현 대리는 임의 대리, 법정 대리 모두 적용되죠. 임의 대리에만 적용되는 표현 대리는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죠?
대리권 수요의 표시에 한 표현들이죠. 그것만 임의대. 나머지는 임의대의 법정들이 모두 적용됩니다. 6번 표현대리를 주장할 때에는 무권대리인과 표현대리에 해당하는 무권대리인을 특정하여 주장하여야 한다. 이거는 뭐죠? 이거는 뭡니까? 맞는 지문이겠죠, 그죠? 지금 옳지 않은 것을 찾으러 가죠, 그죠? 옳지 않은 거. 그러니까 맞는 지문이죠. 7번 강행복귀 위반할 무효요? 자, 모든 책임은 유효함을 전제로 하죠. 만약에 그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라면 책임을 논할 필요가 없고 무권대리인지 표현대리인지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강행복귀 위반의 무효인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표현대리 법률은 적용될 수 있다. X가 됩니다. 자, 디귿번도 X네. 1번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 법률을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X. 전적으로 책임져야 되죠.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기억 디귿 리을 해가지고 이 문제는 4번이 답입니다. 19번입니다. 권한을 넘은 표현들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와 기본 대리권이 반드시 동정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맞죠? 전혀 이질적 행위라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2번 대리인이 사수를 써서 대리행위를 표시하지 않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형하여 자식이가 본인인 것을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없다. X죠. 자, 표현대리도 무권대리의 일종이기 때문에 표현대리가 성립되려면 무권대리여야 돼요. 다시 말하면 무권대리가 뭐예요?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했는데 대리권이 없는 경우가 무권대리죠.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본인을 사칭하는 것은 현명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따라서 이거는 아예 무권대리조차도 되지 않기 때문에 표현대리 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따라서 그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없다. 아, 맞는 점이죠. 그죠? 지금 19번이죠? 아, 맞네, 그죠? 또 X로 했어, 그죠? 맞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표현대리도 무권대리의 일종이므로 무권대리에 성립하려면 대리인으로서 현명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대리권 없는 사람이 본인을 사칭하고 본인인 것처럼 가장한 것은 현명이 아니기 때문에 무권대리도 표현대리도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번 질문은 맞는 질문이죠. 3번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에서의 제3자에는 당의 표현대리의 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단 자 외에 전득자도 포함된다. X예요. 답은 3번인데 여기서 이 제3자가 누구냐면은 상대방이거든요. 그러니까 무권대리인과 직접 거래한 직접 상대방만이 표현대리가 성립됐음을 주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전득자, 다시 거래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무권대리와 거래한 적도 없는 사람이니까 나는 그 사람이 대리권이 있다라고 주장할 이유는 없는 거죠. 따라서 표현대리 성립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무권대리인가 직접 거래한 직접 상대방만이 표현대리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3번이 X고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4번입니다.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있어서 정당한 이유 유무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구후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 거죠. 5번. 복인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복대리인의 행위도 표현들이 성립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20번입니다. 계약에 대한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은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 범죄가 되는 무권대리 행위에 대하여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아니했던 사실만으로
묵시적 추인이라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X죠. 그러니까 우리가 묵시적 추인, 묵시적 의사표시가 되려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추인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따라서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안 한 것은 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묵시적 추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니까 1번 X고 1번은 뭐가 될 수 없죠?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2번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더라도 상대방은 철회권 행사할 수 있다. X죠. 추인을 거절했다면 철회할 이유도 없는 거죠. 이미 그 효과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됐으니까. 3번 본인이 무권 대리 행위에 일부에 대해 추인한 경우 그에 대해 상대방의 동의를 얻으면 유효하다. 맞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전부에 대하여 추인해야 되고요.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죠. 역으로 말하면 상대방의 동의를 얻는다면 일부에 대한 추인도 가능하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옳은 것은 3번이고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4번입니다. 본인이 무권 대리인에게 한 추인의 의사표시는 항상 효력이 없다. X. 추인의 상대방은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하는 것도 가능하죠. 다만 그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할 뿐이기 때문에 4번은 뭐죠? X죠. 5번 무권 대리인을 계약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대리권의 흠기를 가나요? 대리인에게 과실이 있어야 인정된다. X입니다. 계약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뭐죠? 무과실 책임이죠. 저번 시간에 했잖아요. 따라서 무과실 책임이니까 과실이 있어야 그 책임이 인정된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이 문제의 답은 3번이네요. 21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존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 사이에 허가를 전제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되었으며 유동종부연 얘기죠. 계약 당시 을은 갑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거죠. 자, 유동종 무효 상태인 경우 우리가 좀 조심할 것은 유동종 무효도 무효죠. 다만 예외적으로 유효한 것이 몇 가지 있어요.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죠. 따라서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5번이죠.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매매 계약의 허가를 받기 전까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하여 갑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5번인 거죠. 다시 말하면 계약금 계약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니까 그 지급한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고요.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니까 계약금으로 효과,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계약금을 위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근데 이것도 이행 착수 전까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행 착수 시기에 대해 우리 판례는 중도금 지급이죠. 근데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하는 것은 이행 착수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4번 갑과 을이 관할 관청에 토지 허가를 신청하여 그 허가를 받은 후에도 을은 다른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일단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니까 준 사람은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하는 것은 이행의 착수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팔자인 거죠. 따라서 아직 이행의 착수가 없으니까 계약금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4번은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에 또 유효한 게 뭐가 있나요?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협력 의무는 존재하죠.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협력 의무는 존재하기 때문에 그 협력 의무를 협력 의무를 강제할 수가 있고 협력 의무를 일방 당사자 거부하는 바람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한데 조심할 것은 우리 판례는 이 협력 의무는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로 이해하기 때문에 협력 의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팔 입장이죠. 그럼 3번을 보시면 협력 의무는 존재하고 강제할 수 있죠. 그죠? 따라서 3번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한 을은 갑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 신청자할지 협력 의무 이행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여 갑의 권리를 대행사할 수 있다, 강제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 되고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1번부터 다시 해보고 1번, 갑과 을이 관할 관청 허가를 받으며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던 위 매매 계약은 소급해서 유효가 됩니다. 맞습니다. 2번, 을을 매수인 지위를 병이 이전받는다는 취지의 약정을 갑을 병이 한 경우 그와 같은 합의는 갑을 간의 위매매 계약에 관한 관할 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 이거 맞아요. 조심할 것 현재 요 갑과 을 간의 매매가 유동적 무효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 권리를 병에게 양도하더라도 을에게 권리가 발생하려면 양도할 권리가 발생하려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누가 갑과 을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을의 매수인 지위를 병이 이전받았어요. 그러면 갑과 을의 매매계약이 유효해야 이 이전도 유효할 거 아닙니까? 취지 약정을 갑을 병이 한 경우 그와 같은 합의는 갑과 을 간의 위매매계약은 관할 관청 허가가 있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 맞는 질문이고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이 문제 답은 5번입니다. 이 21번 문제는 별표해 두시고요. 중요한 문제니까 1번부터 5번까지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22번입니다.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죠. 1번 제한능력제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취의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야 그 효력이 효력이 있다. X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원인이 소멸된 후에 추인해야 되거든요. 근데 답은 1번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소멸된 후에 추인하는 규정이 누구한테요?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도 법정대리는 그 제한능력자 행위를 추인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1번이 X고 1번이 답인 거죠. 2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득한 권리를 취소권이 상대방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양도한 경우 법정 추인이 되지 않는다. 맞죠. 자, 취득한 권리를 일부든 전부든 양도했다는 이유로 법정 추인이 되려면 취소권자가 해야 되는 거죠. 상대방이 양도하는 것은 법정 추인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3번 법률의 취소를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 청구나 이를 전제로 한 이행 거절에는 취소 의사 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물론 취소도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요. 취소를 전제로 한 이행 청구나 이행 거절은 묵시적 취소겠죠. 맞는 질문입니다. 4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이행 청구를 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맞죠? 그러니까 이행의 청구나 권리 양도하는 것이 법정 추인이 되려면 누가 해야 돼요? 상대방이 아닌 취소권자가 해야 되는 거죠. 5번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적법하게 추인한 경우 그 법률행위를 다시 취소할 수 없다. 맞죠? 추인하게 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는 거죠. 추인은 일종의 취소권의 포기로 이해합니다. 자, 이 문제 답은 1번입니다. 23번입니다. 법률행위 취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러 갑니다. 자, 취소권자, 제한능력자, 차고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자, 그 다음에 대리인 승계인이죠. 다시 말하면 제한능력자도 단독으로 취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1번은 맞는 질문이죠. 2번 법률행위 취소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는 무효행위 추인의 법률에 따라 추인할 수 없다. X죠.
자,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그래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취소가 돼서 무효가 된 경우에는 무효인 법률행위로서 추인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무효행위 추인의 법률에 따라 추인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가 돼야 되기 때문에 X고 2번이 답인 거죠. 3번, 근로계약이 취소된 경우 이미 제공된 근로자의 노무를 기초로 형성된 취소 이전의 법률관계는 소급화 효력을 잃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겠죠. 왜냐하면 근로관계는 소급될 수가 없는 거죠. 뭐 그동안 일했던 거를 다시 돌려받는다? 그건 안 되는 거죠. 4번,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이유를 보류한 상태에서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을 이행할 때에는 법정 추인이 되지 않는다. 맞죠? 그러니까 이행하는 것이 법정 추인이 되려면 이유를 보류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행하면서 추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유를 보류하게 되면 법정 추인이 아니기 때문에 4번도 맞는 질문이라. 5번, 계약이 해제된 후에는 해제 상대방은 해제로 인한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취소권 행사하여 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릴 수 있다. 맞죠? 자, 우리가 많이 했던 것은 해제가 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잖아요. 왜냐하면 해제당하면 손해배상 해줘야 되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게 되면 손해배상 해줄 의무가 없는 거니까 해줄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5번도 맞는 질문이고 이 문제의 답은 2번이네요. 24번입니다. 법률행위 부관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 상계는 시기를 붙이지 못한다. 뭐 상계는 소급해도 있지만 단독행위죠. 그러니까 단독행위는 조건도 붙일 수 없고 기한도 붙일 수 없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1번은 맞는 질문이죠. 2번, 현상강구에서 정한 행위의 완료에 조건의 기한을 붙일 수 있다. 물론 맞겠죠. 왜냐하면 현상강구도 계약이잖아요. 계약에는 조건도 붙일 수 있고 기한도 붙일 수가 있는 거죠. 3번, 무상임치와 무이자 소비대차의 경우 채무자만이 기한을 갖는다. X죠. 그러니까 무상이면 무이자 소비대차는 무상이니까 채무자만 기한을 갖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무상임치의 경우에는 채권자인 임치인만이 기한의 이익을 갖기 때문에 무상임치가 들어가서 3번 X고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이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4번,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데는 상대방이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 주장할 수 있다. 맞죠? 뭐 법조문 그대로래. 5번,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할 때뿐만 아니라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 돈을 빌려주고 시간을 연장해주면서 시험 보면 갚아라고 했다면 시험을 봐도 갚아야 되는 거고 안 봐도 갚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은 조건이 아니라 기한인 거죠. 시험 볼 때까지 연기해 주는 거죠. 시험 안 보면 갚지 말라는 얘기 아닌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표시된 사실 여부가 확정될 것을 불확정 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 맞죠? 다시 말하면 공인중개사 시험 보면 돈을 갚으라고 했다면 시험을 보든 안 보든 봐도 갚아야 되고 안 봐도 갚아야 되는 거니까 그것은 조건이 아니라 기한으로 이해합니다. 5번도 맞는 질문이고 중요한 거죠. 자, 25번 이제 민법총칙 마지막 문제네요.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거죠. 일단 답은 1번입니다. 이행지체의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청구하면서 그 기간 내 이행이 없으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취지의 해제 조건부 해제권 행사를 할 수 있다. X. 요거는 해제 조건이 아니라
정지 조건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 문제는 2023년도 별다시 온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왔다는 얘기예요. 공인중개사 시험은 아니지만 그 말은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해제되는 게 해제 조건이 아니죠.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만약에 이행이 없다는 조건이 성취됨으로써 해제가 된다면 해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니까 해제 조건이 아니라 정지 조건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맞게 되려면 어떻게 돼? 해제된 곳을 한다는 취지의 정지 조건부 해제권 행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맞는 질문이고요. 1번 X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해제가 되는 것은 해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제 조건이 아니라 뭐인 거죠? 정지 조건인 겁니다. 답은 1번인 거죠. 2번. 동산에 관한 소유권 유보부 매매. 이 소유권 유보부 매매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이게 정지 조건입니다, 여러분들. 돈을 다 내야 비로소 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소유권 유보부 매매는 정지 조건이다. 이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다시 들어오면 동산에 대한 소유권 유보부 매매의 경우 물권행위인 소유권 이전의 합의가 매매대금 완납을 정지 조건으로 하여 성립한다. 맞는 질문이죠. 3번, 부첩관계를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유계약은 무효겠죠. 반사회적이니까. 4번, 불확정 기한행위 기한사실이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어도 내가 죽으면 너한테 자동차를 주겠다고 했다. 그럼 불확정 기한이잖아요. 제가 죽어도 자동차를 달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제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실종된 경우에도 기한 사실이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자동차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기한은 도리한 것으로 본다. 맞는 증명이죠. 5번도 많이 나오죠. 기한이 상실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 상실 특약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기한이 상실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이행을 청구하고 이행하지 않아 비로소 이행 지체가 되는 것이지 그 상실 사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이행 지체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민법 총칙 다 풀어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드디어 물권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